그런데 밥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? 호일에다 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군고구마 같은 거 호일에 감자랑 싸가지고 이 모닥불에다가 구워 먹잖아요. 근데 밥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호일에다 직접적으로 하면 다 타버리니까 신문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겹을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처럼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. 아니 혹시요 안 쓰는 신문 혹시 좀 있을까요? 신문? 네. 가게에서 폐지로 모아놓은 신문을 얻어 새로운 밥 짓기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. 사실 제가 이게 해본 건 아니라 사실 지금 불안한데요. 아예 도전하는 거죠. 네. 드디어 캠핑장에서의 첫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. 산에서 좋은 장작들과 페이지, 그리고 준비해온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펴보는데요. 아, 신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쉽게 불이 활활 오릅니다. 이 정도면 밥도 금세 되겠는데요. 타는 거 아니야? 하지만 신문이 다 타고 나니 점점 작아지는 불씨. 아무리 입김을 불어보아도 불씨는 힘을 잃어갑니다. 아니, 이 장작이 붙는 장작이 아닌 거 아니야? 아, 사실 마른 장작이 아니었어, 사실. 야영의 뭐 달인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불 쉽게 붙이잖아. 왜 달인이겠어요, 그 사람들이. 최종 달인으로 나오지. 우린 갈 때까지 가보자니에요. 그래서 갈 때까지 열심히 불기로 한 이란 씨. 보고 있어요. 한 시간을 실험한 끝에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, 죽어가고 있어. 죽어가고 있어. 그냥 힘 잔반이야. 아, 이렇게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흘린 땀만큼 밥이 달긴 하겠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끓지 않는 물. 라면을 그냥 넣어보기로 합니다. 됐어. 그냥 물에 부은 라면이 되는 건 아닌지 이 순간만큼 라면과 불에 대해 간절했던 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. 집에서의 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. 저희 이 불, 이 일회용 이 가스 버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. 그런데 안 돼! 안 돼! 온몸에 기를 모아 겨우 피워낸 불이 이렇게 이별을 구하다니. 안 돼! 위험한데! 낮에 먹은 갈비탕은 진정 최후의 만찬이었던 걸까요? 어떻게 안 돼, 내라면 어떻게 해! 이제 불 붙었는데! 다시 피세요! 야, 임마! 10분 뒤,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. 나 그냥 먹을 거야. 냉라면. 밥은 됐을 것 같아요, 밥은. 좌절의 쓴맛을 본 이란 씨. 결국, 끓지도 않은 라면을 그냥 먹기로 합니다. 라면 냄새 나요. 오! 연기가 나요, 연기가! 그래도 노력이 헛되진 않았는지, 라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요. 시장을 반찬 삼아 후루룩 들이켜보는데 진짜 괜찮은 겁니까? 제가 물 조절을 조금 실패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익었어. 그렇다면 신문지와 포일로 말아 익힌 밥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? 처음으로 시도한 야심찬 주먹밥인데 아 모양이 영 이게 쌀처럼 보이지만 밥입니다. 본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맛을 보는데요. 그래서 다른 것 같은데요. 좀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. 결국 밥보다 쌀에 가까운 이 양식은 내일 다시 익히기로 합니다. 캠핑하면 삼겹살이라고 외치던 이란 씨. 다른 텐트의 유혹 속에서도 이젠 마음이 가볍습니다. 아, 이렇게 좋은 경치에,
삼겹살이 없으면 어때? 라면만 있어도 행복한데.